월 2만 원대의 데이터 1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수준의 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기존 상품에 비해서 요금은 대폭 낮추고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건데요. 이 통사 간의 저가 요금 경쟁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처음으로 월 2만 원대 가격의 LTE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보편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 지 1년 만에 비슷한 수준의 상품이 등장한 겁니다. 월 기본료는 3만 3천 원이지만 선택 약정 할인을 받으면 2만 4천 원에 이용 가능하며 데이터도 1기가바이트가 제공됩니다. 기존 상품과 비교하면 가격은 9천 원가량 낮춘 대비해 기본 데이터는 3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상품을 만든 KT 측은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 이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지금 시점에서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냈다고 설명합니다. 올 3월쯤에 무약정 요금제로 이미 1기가 같은 요금대로 1기가를 제공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 고객분들이 많이 쓰시고 해서 그러면 이쪽에도 혜택을 일부 드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금제입니다. 통신업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요금제를 설정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경쟁하게끔 하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SK텔레콤 등 타사들도 고객 반응을 본뒤 조만간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알뜰폰의 주력 상품인 2만 원대 요금제를 대형 이통사가 선보임에 따라 더 저렴한 만 원대 상품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